천연기념물이면서 이제는 멸종 위기에까지 처한 사냥. 이 사냥이 다시 백두대간을 뛰놀게 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가 사냥 복원 프로젝트 현장을 추적 취재했습니다. 신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 오대산 노인봉. 사냥 한 마리가 우리를 벗어나자 수풀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원통 모양의 날카로운 뿔과 흰색 꼬리. 전형적인 한반도 사냥입니다. 사냥의 생태를 파악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추적기를 단 뒤 다시 풀어준 겁니다. 야생 사냥은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 이제는 자취를 거의 감췄습니다. 사냥에 대한 보호를 하지를 못하고 포획과 그 밀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냥 개체수가 급감해가지고 1999년도에 생태보호소에는 약 2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보호보다 개발을 앞세운 사람들의 기심도 사냥의 보금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산을 가로질러 도로를 내는 바람에 로드킬이 늘고 서식지도 고립된 겁니다. YTN 사이언스는 청양의 해를 맞아 국내에 남아있는 멸종위기 종 사냥을 추적해 생생한 생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통 이제 지사에서 20에서 60cm 사이에 이렇게 이제 뿔질을 해서 하고 그 사냥 뿔질의 특징은 이렇게 표면이 맨들맨들해진다는 겁니다. YTN 사이언스가 개국 8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종해부활 사냥편은 24일 목요일 저녁 YTN 사이언스를 통해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